같이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리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고라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 또세 번째 우리 종로경찰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예배는 사실 오늘도 저희도 예배를 드리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드리냐 하면 여기가 남다른 은혜가 있고 치유와 기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아니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할때 성령이 자기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사도행전 전도 과정에서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성경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경찰 교회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여기 16장 31절에 늘 많이 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걸 이제 많이 붙여놓고 요걸 가지고 전도를 많이 다니는데, 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사람이 그 센텐스를 보지 말고 그 맥락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먼저 현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이제 이 빌립보에 처음 가잖아요. 이 가는 과정도 우리가 한국교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WCC 문제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그때 과연 사람들이 가장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원래 목표가 소아시아 지방을 가려고 했잖아요. 그냥 나중에 자세한 걸 제가 확대를 시켜드릴게요. 그런데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확실한 분들은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유럽에 어디에서 터키다. 그럼 난 죽을 때까지 터키예요. 뭐 막혀도 난 터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잡아뜨려 주시옵소서, 뚫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달랐잖아요.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환상을 베드로고 환상도 보이잖아요. 이 둘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발로 차가지고 옷 갈아입으라 그래갖고 밖에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도 그때서야 아하 이렇게 했다는 얼마나 늦어요. 이 베드로가 환상 똑같은 환상을. 근데 바울은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뭐냐면 환자가 이 뭐냐 딱 나타나서 뭐라고 헬프 어스 딱 한마디에 그게 어떻게 모든 일정 취소하고 바로 가잖아요.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언익스펙티드한 계획하지 않은 일을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여기도 보여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경찰서가 있지만 예배 주소가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 넘쳐요. 근데 여기 보면 제일 허름하고 부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한달 전만 해도 여기 올 생각, 저도 여기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올 줄도 몰랐다니까. 한달 전만 하더라도. 근데 과장님도 나를 왜 보냈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한탄하고 울고, 하나님 바꿔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꽃보직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계획했던 게 아니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곳을 보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계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그걸 알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뜻밖의 우리 권사님이 나타나서 제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저 권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가장 연약한 사람한테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변호사한테 저거 낫겠다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변호사 얼굴에 대체로 다 법률하는 사람이 다 얼굴이 어두워요. 지가 눌려서 그래요.
법률가 중에 얼굴 웃은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 친구 중에 법조인 되면 얼굴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이 다 얼굴이 굳어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율법이나 법을 많이 다루는 사람은 심각하게 얼굴이 바뀌어요. 그 웃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꽃집에 있는 사람은 늘 꽃 보고 웃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하는 사람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맨 도둑놈하고 대화하고 큐티하고 늘 그러잖아요. 그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판사 되겠다. 제가 이제 법조 판사가 해보니까 제가 왜 이걸 했냐면 판사들 대 저는 원래 법을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난 돈 많이 벌려고 경제학과를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갖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근데 경제학과 돈 많이 못 번다 그래갖고 그러냐고. 그래갖고 이제 법대로 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시험이 또 붙었단 말이에요. 붙어서 가보니까 판사들 중에 얼굴이 밝은 사람이 없어요. 시범을 해보니까 다 얼굴이 시커먼 거야 이게. 그럼 검사들 보니까 이건 더 시커매. 검사가 가장 기뻐할 때 잘 보세요. 언제 기뻐하냐? 구속시킬 때 쾌감을 느껴요. 자 보세요. 여기 정광호사 여기 계셨잖아요. 이게 바로 옆에 이 창문 한번 열어봐요. 저쪽 창문을 한번. 여러분, 창문을, 요, 커튼, 아, 요거, 요걸 블라인드 잡아 당겨버리니까. 두 군데,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리고 창문을 한번 열어보면, 이 창문을 열면, 여기 보이죠? 바로 옆 건물이, 정화무선, 이제, 막 처음 만난 장, 저 유치장이에요. 바로 옆 건물인데, 네. 바로 옆 건물이에요. 네. 저기가 계신 곳이었어요. 근데, 검사나 경찰관은 언제 기쁘냐 하면, 명장이 발부됐다 할 때 너무너무 기뻐해요. 어? 밟으면 안 되지 않으면 슬퍼 먹고 싶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이렇게 난리가 나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검사님들 중에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영적 문제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검사 되길 원한대. 그 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만나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변호사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변호사 제가 이제 오게 됐는데, 어쨌건, 법조인들이 대체적으로 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하는 사람도 어둡고, 목사님들도 얼굴이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들 이제 그 교회 분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큰 분쟁이란 분쟁은 제가 대부분 했습니다. 저기 총신대, 이사장님하고 싸우는 거, 교단하고 싸우는 거, 합동, 그 다음에 목동제자교회, 김포, 네? 순복음, 그 다음에 여기 강국제일교회, 또 뭐 싸움 붙는 데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불의교회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는 다 전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딱 보면 직업병이 뭐냐면 가난이에요. 얼굴이 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평안하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평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늘 참아야 하느냐고 그래서 가난, 직업병이 가난이고 무조건 참으니까. 그 다음에 사모님은 위암이더라고요. 그 목사 사모님은 무조건 참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저한테 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이렇게 전해봤어요. 그대로. 그래서 아니 목사님 늘 평안하라고 설교 안 해요. 그랬더니 나 이런 거 처음이라가지고 다 처음이지 뭐. 두 번 세 번 해본 사람은 있어요. 결혼 두 번 해본 사람은 있고 암 여러 번 걸려본 사람은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죽는 것도 다 처음 한 번 죽어보지 뭐 세 번 네 번 막 죽어보냐고. 아우 내 아우 다음번에 잘 죽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사람이 어디냐고. 그래서 왜 그렇게 불안하시냐고. 죽었냐고 하나님. 그게 이제 루터의 와이프가 말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죽었냐고 왜 불안하냐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워낙 급한 사람들 막 오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얘기밖에 해줄 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에 아주 유연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 있잖아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그건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닐 때도 하나님하고 바로 맞짱뜹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힘을 빼고 있다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간 게 뭐냐면 빌립보잖아요. 그게
유럽의 첫 교회고 유럽의 복음화의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 집 구원이라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 현장인데 바울이 갔더니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만나기 전에 거기 집에서 바울이 기도한 자기가 갔으니까 기도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기도하러 가면서 우리처럼 길거리 아무나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전단지 뿌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 점치는 사람이 먼저 알아봐요. 전도는 영의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에서 물건은 바울이 오늘 물건 한 박스 들고 다닌다 이런 게 없어요. 또 오늘 가서 침을 하고 봉사했다. 봉사는 좋은데요. 하다 보면 기절에 쓰러집니다. 바울이 딱 가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확대를 시켜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자 16, 17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가려되 자 같이 해보자. 이 사람들은 지키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은 건 웬일이라 봉사하고 바로 예수 그 전도 메시지 전달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하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알아봤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건 우리 성립 장로 같은 바로 전도 폭발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바로 전도를 안 가는구나.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걸 그러면서 뒤늦게 예수로 명하는 너에 나오라고 즉시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집회를 많이 가거든요. 목사님들 집회 갔을 때 세대교회에서도 그랬고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요즘 순복음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님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학점 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학점 만점 받아봐야 수석 졸업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그랬어요. 수석 졸업하신 분 중에 제대로 목회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그 공부를 안 하시면 정광 목사님 분이 성공하잖아요. 양양가가. 보세요. 한국에 성공하는 거 세대교 소광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미인과 신학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학점이 인정 안 되는, 한 얘기 아예 인정되는 학교라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서울대 연구대 출신 목회자 중에 잘 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성령의 인도 따라 유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단 교리 따라서 그걸 배우면 머리에 그게 칵 박혀요.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영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학점을 순복음을 따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조인기 목사님을 만들어 순복음 신학했으면 조인기 목사님 흉내를 내야 되고 다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정광 목사님의 제자라 같으면 정광 목사님 똑같이 흉내 되는데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교회 같은 경우는 하영조 목사님 흉내 내 하영조 목사님 만든 거잖아요. 그럼 하영조 목사님처럼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암 걸려서 죽을 고생하고 하나님 두 손 들고 받들고 이 모델로 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바뀔 일이 없잖아. 그러면 자기 생각.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학점을 좋게 따봐야 사업이 성공, 그러니까 목회가 성공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하냐? 방법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여기 무당집 가서 무당한테 요소를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 첫 번째 하나님 종이라는 걸 누구한테 들어야 돼? 아니, 내가 들은 게 내가 아, 나 하나님 종인데 이런 게 아니라 무당이 먼저 얘기해 줘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였는데 지금 뭐냐면 구원의 길을 전하기는 그냥 구원에 들어가는 걸 천국문에 앞에서 막고 있는 분이 태환이에요. 그 말이잖아. 자기도 안 가면서 못 가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보면 귀신 얘기하면 뭐 이상한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그래서 하도 저보고 귀신, 그래서 저도 용어를 좀 세련되게 해서 마귀. 악한 용어를 이제 정정할게요. 저보고 뭐 이렇게 수정하라면 저는 100% 수정합니다.
왜냐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 고쳐준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용어가 그럴지라도 어떤 용어를 하든지 간에 그 본질에서는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글을 쭉 썼지만 영의 일을 쭉 써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져 갖고 난리가 나야 됩니다. 보시면 이 소동이 확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전했더니 주위에서 아무 반응이 없고 환영하더라. 그럼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소동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번 걸린다는 알면서도 어떻게 들어가요? 의도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맞으면서도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이거는. 엄청 기쁩니다. 그리고 나서 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실라와 찬양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맞아갖고 끙끙거리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바로 뭔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시작 이에 갑자기 움직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자 보세요. 옥토가 되고 문이 다 벗기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랬더니 간수가 자기 업무를 못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나 도망 안 간다 이렇게 말만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요. 이게 여기까지는 정상적인데 그 다음은 비정상적인 일이 나요. 갑자기 나 자살하지 마라 도망 안 가니까 겁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묻는 거예요. 벌써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떨면서 왜 이 사람도 떨었잖아요. 그래서 30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시작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는데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자 먼저 왜 이 사람들이 간수장이 이 말이잖아요.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냐를 간수장들이 먼저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선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세요. 전도지 열심히 뿌려봐야 소용없어요. 그 전도지 열심히 뿌리고 물건 많이 갖다주면 물건 더 좋은 데 주면 그로 간다. 절에서 더 좋은 거 갖다주면 그로 가고요. 원불교에서 카스테라 더 2만원짜리 더 주면 그로 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특히나 이 종로경찰서는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맨날 수사만 하는 사람들이라서 사기꾼 맨날 입만 벌리면 사기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95%가 사기꾼을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더 사기꾼을 더 알아요. 제가 옛날 시부할 때 검찰 시부할 때 삼풍백화점에서 그 도둑질하는 놈이 잡혀왔어요. 근데 난 처음 제가 그때 믿은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입만 벌리면 주여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아니 30초를 주여 하는 거예요. 아, 주여 이걸 30초마다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도둑질하고 들어와서 주여 주여 하는 거에서 아니 왜 도둑질 했냐 했더니 주여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은 주여 하지 말라고 해. 도둑질하고 들어와서 자꾸 주여 주여 하니까 같이 도배꾼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주여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입에 붙어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입에 붙었다는 거. 이거는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주여하면서 도둑질 한다니까요? 아니, 삼풍백까지 애가 사람이 죽어왔잖아. 구출하러 가고 도둑질하고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주여하는 거야, 이게. 계속 주여. 아니, 어쩌다 한번 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 1분 간격 주여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늘 경찰이 만나요. 그러면 기독교인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예? 네? 나쁘게 합니다. 서울구치소 가보면 목사님도 꽉 차 있어요. 예? 네? 예?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치소 갔다 오신 목사님은 좀 낫습니다. 안 갔다 오신 분이 제일 문제예요. 코미디 같은 일인데, 왜냐면 구치소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가 의롭다는 늘 생각을 갖고 사세요. 그러니까 남을 보는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가짜나 볼 거 아니에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왜 주일날 빠질까? 말이 앙뚜안에 한 말이잖아요. 배고픔은? 예? 빵을 먹든 말고 딴 거 먹으면 되지. 왜 자꾸 밥을 먹고 달라고 하는 거야? 고기나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왜 자꾸 사람들 빵을 달라고 하냐고. 현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구치소에 가시는 목사님은 그나마 나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오면 자기가 죄인한 게 이미 확증돼 있잖아. 그러니까 죄인 아닌 것처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 같이 회개를 빨리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로경찰서에서 하려면 어떤 일이 벌써 있냐면 옥문이 열리고 병이 났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 있는 모든 현장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 저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전도지 많이 뿌려서요. 택동설이에요. 여기 물건 많이 갖다 준다고요? 절에서 더 많이 갖다 줍니다. 이 조계종 본사가 있잖아요. 누가 돈이 더 많아요? 여기 이 삼성그룹이 밀잖아요. 기독교 그룹 미는 그룹이 있어요, 어디? 신동아 그룹 좀 하다가 이제 자빠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바꾸는 승부가 안 가요. 그래서 조계종이 여기 1층에 제일 좁은 자리를 면회소 앞에 제일 법당은 법당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우리는 여기 또 올라오면 3층 좋죠? 전망도 좋고, 여기가 임대료가 제일 싼 곳입니다. 상가 건물 1층하고 3층하고 임대료 차이가 어떻게 나죠? 3배 차이가, 10배 차이가. 왜냐? 여기는 암울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3층이니까 안 돼요.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게로 치면. 저 면에서 앞에 있는 바로 법당 가겠어요? 여기 가겠어요? 가게 가죠. 저기로 간다는 거.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면 여기까지 안 올라온다. 강력한 힘이 있지 않고 있으면. 그래서 여기가 종로경찰교회가 어떤 일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에 나타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수진 권사님은 100% 나오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 성화자 권사님 눈 확 떠버려야 된다니까요. 네? 눌린 것이 떠나가고 보여지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기도 우리 전도사님도 여기 뭐하러 오냐고 더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왔다니까요. 이 뭐하러 여기 멀리서 여기까지 오냐고요. 여기는 남다른 신비로운 것이 일어나면 올라갑니다. 저 팔궁산 갓바위 있잖아요. 그럼 왜 올라가요? 영험해서 되잖아요. 영험하다는 게 뭐예요? 뭐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그 높은 산에 어떻게 올라가나 싶은 대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귀신한테 전도할 때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먼저 알아. 제가 강화도에서 200km 작두 타도 용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했죠? 권사님 들었어요? 네. 못 들었죠? 제가 강화도에 놀러 갔잖아요. 그 3대 사찰이 있어요. 불교는 기독교를 다 따라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몰랐어서 그런데, 불법승, 자, 우리가 삼일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 잘 아는 이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잖아요. 얘네들은 뭐래요? 불, 법, 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신 사찰이 아주 세계 최고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합천행사가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대장경이 있어요. 그걸 법보, 법의 보물 사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영만 스님이 있는 사찰이 요렇게 따라한다. 그러니까 불법승도 다 따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니까 성령,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걸 이단들 다 따라해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는 진짜가 진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효과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보 그 중에 저희 강화도 성모도에 그 보문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바닷가에 아주 용한 사찰인데 거기에 무당이 계신 거예요. 그 용한 거, 그 센 아주 유명한 사찰인데 작두에서 200km를 들어요. 200km를 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몸에 세배를 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분이 몸이 아파서 갔는데 벌써 아는 거예요. 아들이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무당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예, 그냥 창문 살 닫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귀신처럼 먼저 알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몸이 아파서, 그분도 똑같아요. 연세가 80가까이 되는데 몸이 아파서 걷지도 못한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퍼져갖고 내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해병대 하는 어떤 교회가 있다. 학교 내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령이라고. 그 승령을 했더니 예수님 승리, 예수님 영광. 그래서 승령이라는 거예요. 그 특이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교장 선생님이 목사 되기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 참석했다가 그분이 그 소개해서 가게 됐어요. 그분한테도 그랬더니 거기서 가장 고민되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좀 하라고 했더니 그분은 용한 분이니까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1대1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이. 글을 잘 모르는 분한테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무당 중에서도요, 용한 분은 글로 배운 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강신무예요. 그 신을 받은 분이 용하고 글자 해박한 분이에요. 서울대 출신 무당이 있거든요. 다 나이로 이것들은 글로 푸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할머니한테는 뭐였어. 그래서 내가 뭐 설명을 복잡하게 하겠어요. 몸도 아픈데.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님을 하고 설명할 때 이분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나는 그러고 왔더니 한 달 있다가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무당이 세니까 제자 무당이 많은 거예요. 청교도처럼 제자 무당이 많단 말이에요. 그 제자 싹 다 데리고 교회로 집결했다는 거예요. 원래 대장이 야 방향 전환 이상한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저 사람 가자 하니까 대거 투항 된 거예요. 원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식 전도지를 뿌린다. 제가 보기에는 전도지 뿌리는 것도 좋고 관계 전도도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전도지 뿌리는 방식은 나는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걸 하면서 서브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오늘도 전도지를 바울이 돌고 있더라. 15년째 돌리고 있더라. 그런 게 없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 빌립보에도 얼마 있어요. 가서 한 1, 2주도 안 있어요. 바로 가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튀어요. 거기서 또 따라오잖아요. 거기서 했더니 얼마 있어. 또 죽임다는 놈이 오니까 일주일 있다 바로 튀어요. 근데 거기서 데살로니가 가야 돼요. 거기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바로 튀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는 방식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장소를 계속 쓰고 안 쓰고 이건 난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잠깐 써서 성령에서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뭔 일이 벌어져요. 아멘. 그 씨앗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 권사님도 강력하게 은혜를 받으셔서 나으셔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은 강력한 믿음이 권사님에게 먼저 임하고. 아멘. 또 우리 저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네. 목소리 크게 나오네. 난 지난번에 말 못하는 줄 알았잖아요. 뭐 대화를 하면 뭐 애기처럼 얘기하고. 근데 이제 영이 세지니까 말을 하잖아요. 자, 세게 하잖아. 아멘 하잖아요. 옛날에 아멘 하면 아멘. 그래서 내가 저 눈 안 보이는 거라고 말 못하는 게 뭔 차이 있냐고. 눈으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데이트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찍으신다고 그래서 소리 안 냈죠. 유튜브 이럴 찍으니까. 웃지 않았다, 이제. 오늘 안 찍고 없고요. 일단 그런 현상들이 영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나타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현장이 사도행전을 다른 용어로 먼저 보자면 성령행적이라고 그런다는 거 아시죠? 네? 모든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극단적인 상태에 와요. 극단적이지 않으면 여기 올 일이 없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뭔 얘기해 주냐면 구약을 통독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읽을 능력이 안 되고 또 그런 신약을 다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첫째 조건이 뭐냐면 성경 보지 마라 그래요. 그 안 봐도 되냐? 안 봐도 된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용어 몇 가지만 들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
곧 데스크에 단어만 외우라고. 그 외에는 다 지우라고. 그 다음에 성경이 복잡한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가 있거든요. 그것만 읽으라 그래요. 그 왜 그걸 읽으냐? 에베소서도 깜빡이 있었고요. 빌립보도 감옥 있었고 골로새서도 깜빡이 있었는데 이게 핵심 서신이에요. 근데 깜빡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술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처럼 핵심만 쓰게 돼 있어요. 주절이 막, 그러니까 사족이 안 붙는다고. 예화도 필요 없고 막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물 먹고 싶으면 물 이렇게 하지. 물 얘기를 하고 딴 소리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왜 물이 먹고 싶은지를 쭉 설명해 드리면 깝깝하잖아요. 근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가 바로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얘기를 바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조금 사족이 먼저 들어갔네. 제가 먼저 여기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했을 때 바울이 가장 많이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 가장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가기 전에 고린도와 아테네에서 제일 멋진 설교를 해요.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스토아 학파. 어? 이 우리 그 고등학교 철학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아레오파고라고 서울대 가면 아레오파고 광장이 있어요. 서로 토론하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멋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도 별로 큰 열매가 없고 고린도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내가 실패하고 나서 처음을 하는 말이 내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면 성령에 나타나는 게 없다 그러면 아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 싸움이 이 좌파하고도 싸움이 있지만요. 우파의 싸움이 너무 큰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양쪽 얘기를 들으면 다 말이 맞아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 그 김준호 목사님 쪽에서 김준호 목사님 엄청 깠죠? 아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도 까고 그 깐 분 입장에서는 다 말이 맞아요.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지지하나 그 김준호 목사님 지지하는 분에서 엄청 화가 나 있어요. 본질은 왜 안 보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김준호 목사님이 처음 여기 청계천에 사회 갈 때 어떻게 시작되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잘해줬더니 무당이 어느 날 그 저기 전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여기다 전도를 했냐 했더니 업종이 같기 때문에 동업하는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준호 목사님은 절에 대해서 기본 감정이 어때요? 그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고 제가 어제 그 인터뷰하는 것에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지명식 목사님이 왜 감리교가 NCCK 쪽으로 가고 동서의 찬성 쪽으로 가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갈 때 감리교였잖아요. 네? 아펜젤러 감리교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복음의 출력이 셌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체력이 강한 상태에서 사회에 학교와 병원을 참여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 도와야 되지 않냐? 불쌍하지 않냐?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불쌍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은 어떻게 되냐? 출력이 세냐 안 세냐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도박할 때 있잖아요. 고스톱 칠 때 보면 센 살 다 먹는 거예요. 뭐냐면 같이 대화를 했잖아요. 여러 종교분들이 다 했잖아요. 근데 출력이 강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 다 먹어요 안 먹어요? 갈라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싹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도망다니는 게 전신이 없어요. 뭐 저래도 가면 큰일 난다, 여기도 가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만나죠? 또 어디까지 가요? 저기 불신자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어떻게 그때는 교리적으로 만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가잖아요. 아무도 안 가는데 평신도 빌립이 가요. 성령 받은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니까 그 마술사까지 전부 다 일어나오잖아요. 결국 게임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양쪽 얘기를 다 들으면 다 맞다니까. 저는 누구 하나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다 맞는 말만 한다고. 어떻게 그걸 잘하냐 그래. 이쪽 얘기를 들어도 이쪽 얘기 들어도 맞다 그러죠. 제가 사랑 제일 아니 그 사랑의 교회 폭동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싸움이 많이 들어오니까 항상 저보고 사건이 와.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 지지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반대파가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에요.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다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받은 분 얘기 들으면 다 말이 맞아. 뭐 하나 틀린 거 없어. 내가 무슨 욕심이 있냐. 내 장로로서. 애국 장로란 말이에요. 그분들로. 아니 목사님 학위가 가짜지 않냐. 왜 부산고 제대로 안 나오는데 부산고냐.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양쪽에서 저를 선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느 쪽이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답변했죠. 기적이 많이 일어난 쪽이 맞다고.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마당파에도 하나님이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사람이 반대로 느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분이 등록금을 제때 냈냐, 뭐 학점이 예를 들어서 며칠간 3학점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목사다, 가짜 전도사다, 이게 쟁점이 아니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반대로 오정현 목사님 그랬기 때문에 더 기도했겠어요, 안 했어요? 가슴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손 들었을 게 안 되겠어요. 바로 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사기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살 때 휩쓸었잖아요. 정통 제대로 공부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정광 목사님처럼. 그런데 정광 목사님 뭘 했어요? 영에 그걸 뚫으신 거 아니에요. 오정 목사님도 어느 시기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송광석 목사님요. 반드시 그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장에 너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근데 비본질과 본질이 붙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총신, 합신, 총신 나눠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합동, 통합. 그 다음 다시 또 쪼개요. 257개, 교단만 257개예요. 거기서 한 번 더 나누면 어떻게 해요? 한 800개가 될 거예요, 교단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 핵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가요.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 그 500주년 세미나 강사를 하면서 루터가 하자고 했던 게 뭐냐면 원래 그 셈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데 폰테스라고 해요. 셈, 폰은 폰드 셈이라는 뜻이고 아데는 앞에. 그 셈이 어디냐 이거예요. 자, 성경에 셈이 나오는 적이 어디가 있어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 얘기를 하시고 생수가 앞으로 터질 거다 했고 그 터진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인 거예요. 거기가 생수가 터지니까 생각이 바뀐다. 거기는 교리도 없어지고 남녀 차별도 없었고 인종 차별, 뭐 지역 차별, 빈부 차별 이게 싹 사라집니다. 논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 막힌 다음에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 셈 근원으로 가길 위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셈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셈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솔라 피데소.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직 성경인데 저는 그때 그 성경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서 안에 구약을 바울이 재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해석해놨어요. 이렇게 희미하게 했던 부분을 다 해석해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게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종교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그래서 오 플리시. 어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의 행위로 돌아섰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럼 반대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종로경찰서가 뭘 해야 돼요?
뭐 우리가 또 여기서 뭐 교회 하나 십자가 하나 더 걸고 교회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여기 곧 폐쇄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건 재건축돼요. 그러니까 없어 어차피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는 한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년 정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터 잡으려고 해도 터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무도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이게 욕심 부릴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 인테리어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비어 있었던 거예요. 또 여기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모였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간섭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올 사람들이 여기 오라 그러면 안 와요. 여기 올 품은 뭐냐? 은혜 받을 사람, 치유 받을 사람, 성령 받을 사람, 이런 분만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왜 사람들이 여기 올 이유가 없다니까. 여기 뭐하러 오냐고요. 시설 좋은데 짱짱하고 있고, 찬양도 끝내준 데가 있고, 악기가 좋아요. 뭐가 좋냐고요. 시설도 안 좋고. 그런데 여기에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단 같은 곳에 우리가 여기 모인 곳이에요. 근데 이 토단이 너무 중요한 게, 핵심이 토단이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핵심 구절이에요. 자, 내게 십계명 다음에 시작. 오늘 기념하는 곳에서 강림하여 복을 주시라.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기는 흙으로, 자, 성전은 어떻게, 흙으로 만든 성전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흙으로 그냥 아주 연약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뭘 하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뭘로 드려요?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피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또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의 핵심이 뭐예요? 강림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강림하냐 안 하냐에 강림하는 걸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토당같이 아주 연약한 곳이지만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강림하는 곳이어야 되고, 강림하면 성령이 나타나면 만지면 어때요? 눈 떠요? 안 떠요? 바로 떠요. 폐요? 바로 새 걸로 그냥 재생해버린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예수 번제하니까 이게 예수의 피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단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대단히 순수합니다. 우리가 쇼를 하는지 성도들은 속아요. 그러나 귀신은 절대 안 속습니다. 그래서 귀신, 제가 큰 목사님들 가서 무당집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가면 이게 뭐냐면 운전면허 갱신하러 가잖아요. 목사님도 한번 무당집 가서 한번 갱신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괜찮은지 안. 지금 이게 출력이 얼마 나오는지. 이게 게이지 있잖아요. 전기차처럼 배터리가 얼마 나오는지. 무당이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성도수가 얼마냐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위험을 받냐 안 받냐는 성령이 그 사람을 강하게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걸로 딱 느껴요. 아멘. 어느 목사님 무당지 간다 해서 벌써 기절해버려요. 안 갔는데도 간다고 마음먹었더니 기절해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토단이라는 것은 순수한 곳이 돼야 돼요. 그때 순수한 곳에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걸 머리털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뭘 알아요? 자꾸 사람들은 다듬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적이에요. 예? 지금 얼마나 이 다듬지 말라는 게 액을 복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듬지 말라고 해요. 여기만 그러냐? 예? 자, 이 십계명이 더 두 번째 십계명이 뭐냐면 신명이에요. 두 번째 그걸 신명기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뭐래요? 돌을 세우고 이 돌은 뭐냐? 자, 이 그냥 길거리에서 생긴 돌이 아니에요. 요단의 강을 해서 거기서 하는 기적의 돌이에요.
이 거기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돌을 자꾸 산에 가서 바위 겁나게 좋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대서 거기다 석회 한번 뿌리고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기적을 체험한 그 마른 땅 같은 거기서 돌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돌을 사이즈로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가서 요단을 건너 건 뭐냐 이 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요단강에서 하나님 넘실거린 그 강을 발로 밟았을 때 물이 딱 서서 마른 땅 같은 그 기적을 갖다 놓고 거기에 돌로 여기는 돌다니까 돌은 인간적으로 깎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다 뭘 하냐면 뭐라 그래요 여기 철기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철로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를 할 때 자꾸 다듬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하자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자기 생각을 딱 그 뭐 일기 장로님이 세팅하면 죽어도 안 바꿔요. 한국에는 되게 웃겨요. 목사님 일기 목사님 했었으면 그 죽을 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일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라는 건데 우리가 인본주의적 전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듬기 시작한 게 뭐냐면 각 교단별로 교리가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느냐 저기는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서 거의 대부분 머릿속에 했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쳐있고. 근데 본래적인 거 하잖아요. 예수 이름, 예수 피, 성령에 나타나면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아요. 아멘. 다 기뻐한다니까요. 아무런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쓰잖아요. 내가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줬으니 절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또 다듬어 놓고 거기에 멍에 맞춰 놓고 자기가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전하는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복음적인 메시지를 안 하면 제일 상처받는 거고 타격을 입는 분이 본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설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얼굴 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를 짓지 마라. 왜 질지 않아? 왜 안 하냐? 맨날 이렇게 해. 근데 그 1번 적용 대상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단도대를 만든 사람이 제일 먼저 그 목에 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래서 여기 그 십계명과 이런 걸 할 때, 본질적인 거 외에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 여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제가 오늘 그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스타트가 되죠? 이게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잉태하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이게 스타트잖아요. 예? 여기서 스타트 돼서 이렇게 가셔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은 또 언제부터 스타트가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아니 근데 승천한 게 그 원래 성령님은 위에 계셨잖아요. 성부 어디요? 근데 이분이 어디 육신한테 오는 거고 성령이 우리 육신에 오는 게 뭐예요? 이게 성령 강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온 스타트가 이게 사도행전 2장이더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은 뭐예요? 성령의 사역일 뿐이야. 언제까지? 끝날까지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성령이 들어가는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위에 있고 upon 위에 있다 그러고 in 그 다음 뭐예요? with 여기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기 계실 때는 항상 세 가지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 위에 임하는 모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이 성령이 왔을 때 왜 바람 같은 소리가 열린다고 할까요? 이게 바람은 귀가 열리잖아요. 네? 왜 바람이라고 부를까? 왜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가 들렸냐 안 들렸냐 이제 싸움이 붙는데, 그게 아니라 바람이 우리가 보는 생기를 넣을 때 뭐냐면, 생기가 바람이라는 거 아세요? 흙에 고로 이게 호의 말을 생기 바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0장이 뭐냐? 빼에 생기가 들어가라 하잖아요. 생기를 넣으라 그래요. 그 생기가 보이면 그게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바람이 보였냐 안 보였냐 막 논쟁이 붙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은 바람이 보였다고 안 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태풍이 불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귀가 어떻게 열려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분이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귀가 열려야 들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뭐라고 해요, 이게? 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일단 보였다고 하잖아요. 네? 보여지는 거지. 불.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게 어디 봐야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불말과 불병, 도단성에 자랄 때 뭐예요? 불말, 불병거라고 표현하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는 실제 막 불타고 있는, 말이 불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하늘 천군 천사가 확 지키고 있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려움이 문제가 많잖아요. 몸이 아프고, 또 여러 사건에 강타 있고, 나라가 절망적에 있고, 지금 공산화에서 우리가 진짜 함락돼서 여기 탱크가 와 있는 거예요. 공산물 탱크 와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때도 기도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과 오면 어떻게 해요? 저들이 멈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이, 제가 그 이 성령 세례가 끝났다고 하는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소리가 아니었다. 또 불이 아니었다. 이렇게 논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리냐 불이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도단성에 우리가 했을 때 게하시에 눈이 뜨이면서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저 적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더 많다고 느껴야지 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열린다는 개념이 방언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음문이, 이제 그래서 마음도 열릴 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뭐냐면 마음을 표현되는 게 곧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뭐 어떤 말을 하냐,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죠. 왜냐? 이게 우리가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영, 혼, 육체 이러잖아요. 우리 혀와 이거는 육체에 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세계에 와서 혼이 여기 어디에 감당하고 있어요? 혼은 지, 정, 의를 감당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지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영이 오면 어떻게 해? 그걸 넘어오면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적으로 이거 봐야 될까요? 정말 내가 통증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의지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걸 이 영이 덮치면 어떻게 돼요? 해요.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지적으로 제일 똑똑하니까 먼저 그 지식이 때로 제일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걸 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걸 믿게 되는 거고, 우리 정서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지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 육체를 덮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할 때에서 뭐 말을 룰루 따따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덮치게 되면 내 의지와 다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 성령이 역사하면서 첫 번째
이 성령이 하겠다는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는 소리, 우리가 말한 흙으로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생령이 되었던 것처럼, 네? 마른뼈 같은 그 사람 가운데 생기가 확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나한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눈이 열려서 불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불바다라서 뭐 진짜 불이 아니라 영에 보다 보면 불로 표현되잖아요. 강력한 힘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방언을 함과 동시에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먼저예요. 나았다고 내 몸 통증이 있어도 난 나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나았다고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은 모습이 내가 벌써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경 목사님 했던 마음, 생각, 꿈, 믿음 제가 사천 영성 일기입니다. 제가 조용경 목사님 궁금해서 내 일기로 가게 됐는데 그것도 큰 원리인 거예요. 조용경 목사님이 딱 해놓고 우리가 물어봤어요. 어쩌다 그걸 개발하셨냐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조용경 목사님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60년대 은혜를 받아서 일본에 갔어. 그래서 전도를 막 했는데 일본에는 남무호랑객구라는 거 알아요? 네. 네. 거기는 다 낫는 거야. 근데 조용경 목사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했더니 장사가 안 되고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철수를 하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서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래갖고 장사가 안 됩니다. 남의 호랑객들은 다 나왔는데 우리는 이게 장사가 안 돼갖고 이래갖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크게 창세기 1장 이전에 있는 흑암 혼동공원의 용이 보면서 그 4차원의 역사를 거기서 개발하신 거예요. 남의 호랑객들을 봤더니 얘들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나왔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수련이에요. 나왔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또 나한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 나왔다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나와버렸더라는 거예요. 낮은 차원도 그렇게 됐거늘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한국 방방 뜨고 불안과 공포가 됐잖아요. 이 밤에 김정은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목을 확 누르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송장이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 어떤 상황에도 절망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한국이 살아난 거 보세요. 우리가 소련이 침공하는 거 아시죠? 소련한테 탱크 갖고 내려왔잖아. 그리고 중국에서 또 인민이 들어왔잖아요. 그거 다 함락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교단이 몇백 개로 나눠서 대판 싸웠어요. 한국계 목사님들. 각 교단의 목사님, 여기는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 밥도 쫙 해갖고 주기철 목사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이단이잖아요. 이단이라고보다도 뭐예요? 네? 배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짱짱한 거야.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했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뭐 또 가장 그래서 이들이 붙어서 싸움이 붙었는데 처음으로 청막 부산에 거기서 기도를 처음으로 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전쟁은 도리적 전쟁은 나오면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5개국 안보리 안보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이 만장일치 안 하면 파병이 안 돼요. 그런데 소련이 그 이사국이라니까 동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로 오다가 고장이 나고 참석이 안 됐대. 그리고 그 당시 삐삐하고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이 안 되는데 왜 안 오는지. 그래갖고 내국이 찬성해서 유엔군이 메가드 항공이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어떤 경우도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거 보세요. 아니 지금 나도 사실 문재인 대표 변호사고 또 민변 또 그 다음에 저희도 그 노동운동 이쪽 현상은 좋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렇게 한날 이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을 나는 가만히 관찰을 해봤거든요. 윤석열 총장을 누가 임명했어요? 문재인. 그럼 누가 1등 공신 누구예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1등 공신이야. 아니 윤석열을 임명했잖아요. 우리가 임명했어요?
우린 막 그때 어떻게 했어? 내가 보니까 막 문성을 대면 난리 난다고 울고불고 저 새끼 그 더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 공문을 갖고 합법적으로 죽이러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뭔 일을 벌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느냐 안 하냐가 문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중간단에 하늘의 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영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하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미가엘 천사장, 군대장관들 있고, 또 가브리엘 천사장을 이하 수많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수도 셀 수 없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하는 거야. 뭐라 그래요? 얘들아 평안할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치유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뭐야?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뭐예요? 내가 싸울 테니까 넌 치워라. 그냥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전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장관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게임이지. 여기서 우리가 무기 만들어갖고 하느냐, 돈을 얼마 모금하느냐,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보면 여기도 어떻게 문제를 나눠보면 어떻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뭐 대한민국의 문제, 조국의 문제, 뭐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뭐 검찰, 이거 가만히 묵상하면 기절해 버립니다. 이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특별히 가정의 문제, 법률 문제, 또 우리 여기 두 분은 건강의 문제를 왔어요. 하나님, 이 밤에 여기서 나타나서 나를 만져주시고, 아멘. 역사해 주시고, 그걸 왔잖아요. 또 육신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의 문제, 나머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모든 문제를 보면 이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얘기해요. 왜 자꾸 교회에서 죄 얘기를 하느냐? 이 죄가 우리 사단에 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 원죄,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조상죄, 그 다음에 자범죄, 이렇게 세 개를 나누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핵심이 뭐라 그래요? 이 자범죄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게 몇 프로예요? 90%. 원죄를 했으니까 집안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조상죄. 우리는 뭐냐면,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무속적인 거, 이게 쫙 있잖아요. 우리 집안만 개판인 줄 알았더니 다 개판이더라고요. 아니, 알고 봤더니 겉만 다 그래. 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쁜 사람. 이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처음에 이게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돈 많은 사람 지금 멀쩡한 놈이 한 놈이 없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쁜 여자들 심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잖아요. 또 공부를 많이 해. 그러니까 그래 내가 돈 많은 사람 보고 조금 이쁜 사람은 조심하라 그래. 그게 뭔 소리냐. 아니 이쁜 사람이 공과했으니 이게 버텨내겠냐고. 그래 안 그래? 한 개만 해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래서 걔 박살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예? 예수 밖에 돈이 많은 사람 중 백발백중이 하나님이 쓸어버린대. 3, 4대 반드시 쓸어버려요. 이거 나머지 했던 것도 다 하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다 너무 심각해. 깜짝 놀라요, 나. 다 얘기하면 너무 불안해. 차마 얘기를 못하겠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영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없이 돈 많이 버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 예수 많이 배운 사람도 문제고. 권력 가진 사람 백발백중. 권력까지, 청와대 얘기하잖아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님 모셨잖아요. 막 오공청문회 닥달리 얼마나 시원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할 때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 우리가 자연스레 걸으면 어떻게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긴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현상이 영적 현상이에요. 긴장이 누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와대나 저런 권력을 가진 자 중에 영적인 힘이 있지 않고서는 못 견뎌요. 그래서 무속인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무속을 하느냐, 왜 교회를 다니냐는데 교회가 출력이 없으니까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그 힘을 줘야 돼요. 그 센 무당이 보고 벌써 저분을 믿어라 된다고 거꾸로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저 여기 우리 효재 선생님이라고 불자 중에 최고 있어요. 예? 들어봤어요? 한복 디자이너. 네. 예? 들어봤죠? 효재처럼 살기로. 그 이분 남편이 스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난 처음 만났어요. 어느 날 밥을 먹었어. 밥을 이렇게 요리를 해주시는데 나 밥을 쭉 여기다 먹고 여러 가지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고 내가 카톡을 한번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은혜 받아서 예수님 믿어버린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 영의 해석을 해줬어요. 그날 첫 번째를 뭘 했냐면 보자기를 딱 했어요. 보자기. 그래서 보자기를 싸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릇을 6이 말고요.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로 항아리를 저 온기를 저거 그 저기 간장 된장 뭐 이런 장 말고 밥그릇 이 플레이트 있잖아요. 그걸 다 한 거예요. 왜냐? 유기와 이 온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숨을 쉬고 안 쉬고요. 이쁘기는 어느 게 더 예뻐요? 유기가 예뻐요. 그런데 유기에다 간장 담그나요? 썩어요. 근데 온기에는 왜요? 흙으로 거기는 숨을 쉬어요. 근데 온기로 쫙 플레이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줬는데 온기를 딱 주신 거예요. 와인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휘저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크게. 디켄터. 네, 위켄터. 디켄터를 이거 하면 더 좋다고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자기를 딱 싸주죠. 근데 보자기에 뭐가 있었냐면 살구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았는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카톡을 써줬어요. 오늘 참 감사했다고. 오늘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를지 모르지만 보자기 제가 사등제는 베드로고 본 보자기 환상 얘기를 했어요. 넌 받아먹으라 한 걸. 나는 보자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보자기는 다 싸요, 안 싸요? 예? 네? 나는 국 달린 거 안 먹어요, 뭐, 개그 안 먹어요, 뭐, 이래야 안 그래요. 그때 환상이 되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 네? 내가 깨끗하겠어요, 깨끗하라. 잡아먹어라. 저는 죽어도 안 잡아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 먹어요, 안 먹어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누굴 만나요? 고넬료. 가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하는구나. 그걸 그랬을 때 그래서 보자기 환상에 대한 글을 쭉 적어줬어요. 오늘 하신 일에. 그 다음 두 번째 온기를 얘기하길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흙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토기장이라 그러잖아요. 온기장이라 그래요? 유기장이라 그래요? 유기장이라고 안 하잖아요. 토기장이라고. 토기는 숨을 들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토기입니다. 거기에 생기가 들락달락 했는데 유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차단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밥을 차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밥을 먹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만나를 먹었죠. 그 다음에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팡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쌍란 지팡이야. 바로 살구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간에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쭉 써줬어.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아, 네. 그럼 어느 정도 내가 그런 뭐 자세히 영접도 안 했어. 어느 날 완전 전화 갔다고 왔어요. 뭐라고 왔냐? 자기가 택시 타고 가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래서 택시 기사가 아니 우리 효재 선생님은 절에 열심히 다니잖아. 절에서만 사세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예수님이 더 진짜인 것 같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달했다고 난리를 받았어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이걸 만나야 되냐 안 만나야 되냐 이렇게 논쟁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여성운동 학자가 있어요. 오한숙희. 자, 보세요. 오한숙희. 자, 이분의 원래 이름 뭐예요? 오숙희. 오숙희예요. 왜 한자가 붙었죠? 엄마. 엄마성. 그러니까 양성평등운동이에요. 여성운동가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아이가
영촌 자폐가 26살이에요. 2살 때부터 키웠는데. 근데 그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자, 2시에 이렇게 왔어. 근데 와서 어떻게 하냐면 기절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왜 이러는데 나 왜 이렇게 잠이 오냐고 하고 참 까버리는 거예요. 그걸 4시간 일어나라 깨라고 저기 아이스커피를 사줬어. 먹고 또 기절해. 그런데 우리 가운데 방에 이 지금 덥잖아 지금요. 지금 근데 7월에 있어요. 우리 방에 유리로 된 방이고 에어컨이 없는 방이에요. 근데 걔가 막 뛰어다녔어. 더워요 안 더워요? 춥다고 겨울철 파카를 달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번에 와서 영접하고 달라져요. 그런데 이분이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벌였었냐. 내가 이게 여성운동이잖아요. 여성학자. 여성운동가 중에 최고의 여성운동가 중에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 아세요?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네. 원래 여자는 사람으로 안 쳐요. 그거 아시죠? 카운트를 안 해요. 그런데 여성의 예수님 족보대 여자들 이름 올라간 거 아시죠? 그 중에서 다 창녀들. 네? 다말. 다말이 뭐예요? 창녀예요. 그 다음 라합. 라합이 뭐예요? 예? 여리고성. 여리고성의 프라투시예요. 프라투시 뭔지 아세요? 창녀예요. 근데 한국에서 뭐라고 보내요? 기생. 요거는 예체능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예? 왜 예체능으로 보내? 시서화의 능하다. 황진이 계열, 유교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유교로 바꿔요. 다 모든 복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교적으로 다 생각하고 불교적으로 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족보도에 그 족보에서 라인을 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한 이라. 남자들은 겁나게 39명이 되는데 족보도에 나온 여자는 4명이 다 그런 여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스타플레이예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하죠. 그런데 그래서 여성운동가라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몰랐대. 아 그러시냐고. 또 예수님 부활한 후에 누가 남자들은 어떻게 다 도망간 거 아세요? 다 튀었잖아요. 누가 가서 걸어와요? 창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왜 여성을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운동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하시잖아요. 그 유명한 불교 미술가예요. 그 탱화 이런 거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평생 그렸고 이분한테 오스키한테 그랬어요. 어머님한테 이렇게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빛이 이렇게 한 600년경에 오신 거 아세요? 한 5,600년 전에 왔다가 돌아가신 거 아세요? 하여튼 요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한 500년에서 600년 전에 예? 그 이렇게 가보자 하시다 가셨다는고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재림 부처로 온다는 거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뭐가 없긴 없어요. 이게 미륵불이에요. 예? 장래불. 아니, 다 따라한다는 거 아세요? 예? 지장법사, 뭐 다 그래요. 치유하는 부처님,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따라한다. 라파 하나님. 예?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그, 이 부처님이 오고 나서 나중에 혹시 그 미륵불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아 그거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 그래 예수님이 혹시 미륵불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바로 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용어를 우리가 혼합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언어로 알아들어야 돼 안 알아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내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분이 하니까 어떻게 해? 금방 이해돼요 안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 바로 아 그분이 그분이셨냐고 차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 연세 어머니 80대신 어머님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어를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실 때는 이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 바울이 여기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덴에서 어떻게 했냐면 to, 뭐, 어? on,
번노 해, 뭐 이렇게 보시면 알지 못하는 시 이렇게 해서 신단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신단이 있는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네. 예? 들으셨어요, 권사님? 아, 이게 바울이 거기 쭉 가봤더니 뭐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여기 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신전이 다 있어. 모든 만물의 만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쭉 가다가 자기들이 불안한 거야. 그래갖고 어떤 신들이냐면 알지 못, 혹시 누락된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얘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신전을 만들라고 성전 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만신 중에 혹시 니들이 혹시 까먹은 신, 혹시 신다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참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그래서 내가 오늘 혹시 니들이 누락된 그 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다고 하면서 설명,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지혜로워 안 지혜로워? 지혜로워.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감이 있어서 이런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는 어리석어서 모르기 때문에 결국 출력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그걸 설명해서 이 사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신이 자기 신보다 출력이 엄청 강하다는 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바로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사도행전 2장에 일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이제 결론을 가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사도행전 1장이 그러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냐. 전혀 기도에 힘쓰냐. 이거 one accord. 이거는 만장일치예요. 뭐냐. 첫째 우리 지, 정, 의가 만장일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모인 사람 이거 여기 한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 18, 이제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여기 숫자가 있는 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예? 여기 참여사들이 뭐가 돼야 돼요?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아멘. 이 만장일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불신이 없어야 돼요. 아멘. 아,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내 지적인 거, 내 의지적인 거, 여기서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해제하려면,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먼저 기도를 먼저 시작할 건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낫기에서 전제가 이 돌들을 이 우리가 겨자씨 하는 많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전제가 뭐냐면 불신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내가 그럼 믿음을 더 높여서 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의 지적인 것, 내 의지와 여기 갖고 있는 모든 불신앙을 떠나가라. 이걸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의식과 무의식에 나의 경험 속에 해도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은 게, 이 고장난 냄장고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전주 우석대학교가, 고향이 전주잖아요. 거기 이제 고려대 의대로 편입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뭘로 했냐면,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가면 일요일로 갔다가 저녁에 뜨면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갔어. 아르바이트생이. 근데 그때 전기사정에 앉아서 정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이 꺼졌는데 끊지 않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하루 사이에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누구 하나 갇혀있은 거예요. 냉장고에.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혼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냉장고구나. 나는 이제 몇 도 이상 얼어주는구나. 어? 10도, 9도, 8도, 7도, 0도. 나는 냉동. 이렇게 간 거예요. 하루 사이에 이 사람이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냉장고가 고장난 냉장고예요. 영상에서 얼어 죽어요. 의사가 오진을 했는데도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언제 생기냐? 암이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래요. 우리 늘 암이 있대. 10억개가 돼야지 조기 진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8억개, 7억개, 6억개면 다 암이 없다 그래. 그럼 왜 그걸 사느냐? 우리 면역이 항상 깊은 거예요. 감사한 거야. 면역이 짱짱하게 도니까 어떻게 싹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불평불만이 생긴 거야. 그러면 세포가 어때?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의사가 오지라는 거야. 당신 암이라고. 그때부터 환자 보고 있고 쓸어놓고 난리야. 그런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낫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의학적인 것도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했대요. 어떤 분이 이제 사형수를 대상으로 내 집안에 돈을 줄 테니까 오늘은 뭐 교수형과 그 다음에 독살 그 다음에 이렇게 교수형, 독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살해 방법이 있어요. 사형수를 집행하는 방법. 근데 이 사람을 실험을 한 거예요. 오늘은 좀 바꿨다고. 뭐 이제 뭐냐면 동맥을 끊어갖고 피를 다 흘려갖고 집행하는 방법을 했다. 근데 어차피 당신 죽을 거니까 이 실험에 동의하면 당신 집안에 돈을 주겠다는 게 이 사람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눈을 감고 그래요. 그리고 묶은 거예요. 그러나서 칼로 싹 커요. 그래서 물을 뚝뚝 부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피가 빠진 줄 알고 실제 죽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피가 빠진 게 아니라니까 물을 똑똑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 소리야. 그 촉감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긁힌 것어. 근데 손이 묶고 자기는 몰라. 자기 피가 빠졌는지 아닌지. 근데 이제 자기 혼자 쭉 생각하고 피가 점점 빠져가구나 나는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실제 실험 결과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우리의 믿음이 우리 3차원의 감정과 지정의를 초월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반대로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지적인 것, 우리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안 돼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과 예수 피로서만 하니 나의 모든 통증은 사라. 질지어다. 아, 네. 그 암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아, 네. 나를 잡고 있는 더러운 영은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만장일치하는 게 이 그 원어 코드가 이게 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너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죄는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뭘 따지냐면 교회 잘못 간 거, 헌금 많이 못한 거, 뭐 누구 미워한 거, 욕한 거 이런 걸 많이 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이것도 회개하면 아주 좋은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이 원죄와 대대로 이러는 이 영적인 죄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피가 강력한 효과가 필요한 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벌어진 죄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동물의 피가 아닌 점도 없는 양의 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거 우리가 교회가 정말 했던 거 먼저 회개해 그걸 먼저 회개해 주는 것이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자범죄도 당연히 하는 게 좋고 또 집안에 대대로 대열을 이어서 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유교 집안이잖아요. 아무리 장모님이 훌륭해도 유교적인 집안이잖아. 그럼 그게 따따블로 계속 내려온 게 있어. 또 장모님 돼도 그거 다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죠. 뭐, 그걸 뭐, 기독교 신을 했니, 안 했니, 이걸 떠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신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잠깐 우리가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가 사함을 입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너 죄를 사면 그 죄가 사라질 것이고, 너희가 사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 권능을 가지고 죄 사함을 우리가 선포를 해줘야 돼요. 아, 네. 회개함과 배움.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영적인 부분을 회개하고 두 번째 우리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지적인 불신앙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 육체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강하게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누르고 있는 거. 영적인 건 신경을 누르는 건 영이거든요. 그래서 누르고 있는 모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의 자유. 그 다음에 모든 세포는 풀어질지어다. 이게 그 세포들도 억울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알려주니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보혈 바르면서 세포를 축복하면서 너는 정상화 될지어.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영에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되고. 특별히 여기서 먼저 선기적 사도행전 사역은 첫 번째 선기적 그 다음에 후 복음을 하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게 그래서 특별히 이 경찰 같은 경우는 출력이 훨씬 세지 않으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 경찰들은 훨씬 눈이 높아 일반인보다 고단수예요. 그잖아요. 다 사기꾼인지 안 되니까 친해도 저 새끼가 왜 나한테 친한 척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일반 사람 다르다고요. 왜냐? 하도 사기꾼을 만나니까. 입만 벌면 사기꾼 되잖아. 또 일반 사기꾼이 사기꾼과 사기당했다는 고소고발한 사람 있잖아요. 사기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사기형이 조그만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감동을 입어버려요.
감화 감동을 입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기를 안 당해. 그래서 사기 당한 사람이나 사기 한 사람이나 둘이 막 감화 감동에서 악력 추궁만 해갖고 강력하게 요새든다. 그들 속에서 경찰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여? 이제 사기꾼이구나. 이것도 사기꾼이구나. 저 여자분 더 사, 저 착하게 생긴 더 사기꾼이 많아요. 이렇게 한다고. 또 강력범죄들 보면 우리가 살인 저도 살인 사형수들 보면 진짜 뿔 달리고 이런 사람 같은데 이렇게 착하고 이쁜 애 막 야 열이 이런 분이 살인 오히려 이런 분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형수로 온 거야. 조사받으러. 그 왜 그래 했더니 자기 남주차 했더니 이제 자기를 먼저 죽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뒤에서 망치로 깬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끗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은 그런 사람만 보니까 눌리겠어요 안 눌리겠어요? 예? 네? 자기 보는 게 먼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그들이 할 만한 압도적인 그야말로 예? 네? 여기 옥터가 깨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 않으면 별로 별 반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검 같은 시체한테 잘 못 보잖아.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썩은 시체 맨날 보고 청소하고 깨끗한 이 싱싱하네 이번에는. 아니 그런 얘기가요? 우리 웬만한 사람 합으로 보면 구토되면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이거 이제 익숙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이제 확 맛있고 밥을 먹어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의 일.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눈이 뜨여서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어찌해 구원을 받겠냐고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그래 세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루틴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더 강력하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세 번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한 거, 그런 회개는 본질적인 게 아니고 그건 늘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영역. 그리고 아까 얘기 하나 더 까먹었는데 지나갔는데 자 우리 이 죄가 중요한데 이 죄는 또 어디서 또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루시엘의 걔들이 사단 마귀 얘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원죄를 안다는 건 뭐예요? 얘들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요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뭐래요? 우리 보고 나쁜 놈이라고 고소를 해요. 특히나 그 고소를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갖고 고소합니다. 이 새끼는 성경대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 사람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해서 무죄를 해준 거예요. 무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의로운 의지 아시죠? 동양의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우리 또 한자 문학권은 양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왜냐? 그들 기억 속에 3000년 전에 양 밑에 가면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걸 다 알았던 거예요. 큰 양이 뭐예요? 예? 양이 크면 뭐가 그래요? 양이 크면 아름답다 그래요. 예? 예? 양이 큰 걸 아름다울 밑자가 돼요. 그게 다 양을 중심으로 얘기하거든요. 왜 그래서 성경이 그 서양의 종교책이 아니라 동서양에 맞는 우리 한자 문학과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알잖아요. 배잖아요. 그 여덟 명이 있으면 뭐예요? 입이 여덟 개 있었대요. 이게 큰 배래요. 여덟 명이 타면 큰 배예요. 노아의 방주를 얘기해요. 이게 배선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한자 문화권도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는 구조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전에 이 원죄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죄했던 이 사단의 이 합법적 요구에도 만족을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양을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회개한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소리 질러서
두 번째 뭐냐면 우리 안에 두 번째 우리 안에는 모두 만장일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원 코어예요. 우리 의식과 무의식과 이거 한데 모든 불신앙을 쫓아내는 기도. 내 경험치로 신앙적으로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어요.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기적이 안 일어나. 왜냐?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그걸 깨뜨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세 번째 어떻게 돼요? 프로스칼데르네스라고 해서 전심으로 소리를 질러서 주위 사람 생각하지 말고 크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오늘 여기 임하여 주시고 강림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림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여기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눌린 것은 쫓아나고 그 기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아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찬양을 좀 배경 보혈을 연주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안 내고 하는 걸로. 그래서 보혈을 여러분 불 끄고 같이 한번 우리 먼저 소리 질러서 기도하시자고요. 여기 그냥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받을 믿음, 치유받을 믿음, 특별히 사도행전 성령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현장이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같이 우리 소리 들고 우리 두 손 소리 들려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 우리의 영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보기 전에 그 안에 잡고 있는 사단의 결박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의 앵커를 풀어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한 1, 2분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3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인물들이 생겼던 모든 것들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또 우리
우리의 원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예수 피로 의지해서 예수 공로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 청와대와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전국 모든 청소, 관공서에 있는 모든 우상의 죄를 우리가 대속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탓하기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죄를 포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죄에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할 때 우리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나와 있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 없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의식적으로 신앙적으로 했던 우리 인본주의 경험 가운데 모든 실패의 경험, 하나님 좌절의 경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확신을 하는 모든 견고한 성들을 우리가 파쇄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불신에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영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만장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식 가운데 무시하는 모든 불신은 떠나 갈지어다. 특별히 그 안에 우리가 침대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마음들이, 그 영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을 떠나 갈지어다. 예수 보혈을 입어서 바르고 탐노라.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러나 너희가 강력한 믿음이 있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빠지러 할 때 그대로 되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동일한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또 한번 주여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의식과 내 무식과 내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을 쫓아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과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불신은 떠나 갈지어다. 인생 기억은 떠나 갈지어다. 실패 기억도 떠나 갈지어다. 정말 지어받지 못했던 경험들은 잊어지지어다.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문은 열리기를지어다.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을 부정했던 것, 하나님의 성경 하지 못할 때로 왔던 모든 경험들, 종교적 경험들, 신앙적 경험, 모든 것을 놓고 날짜다. 예수님의 강력하게 한 날짜다. 하나님 또한 여기에 참석할 모든 분들, 모두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장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만장일치가 되는 모든 불신을 떠나고 살짜다.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날이 묻혀져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이 토당 같은 이 경락 정체에 임할지어다. 하나님 강의 되었고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가운데 성령이 이제 우리가 모인 이 현장 가운데 성령이 강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신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원어코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불신앙들, 우리의 낙심의 기억들 모든 것은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우리 믿지 못하게 하는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은 예수님과 예수피로만이 떠나 갈지어다. 내가 예수님과 예수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의식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 사라질지어다. 무식깊이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권능을 저희가 바르고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영혼 깊숙이 성령이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또한 경 가운데 치료를 받지 못할 믿음 떠나 갈지어다. 성령을 받지 못할 믿음도 떠나 갈지어다. 성령을 받지 못했던 모든 믿음도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 성령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그런 사랑받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믿음이 넘치어 날지어다. 모든 불신을 떠나 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3년 6개월 계시면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오 성령 충만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했사오니 너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내가 음부의 권세를 해서 정말로 사단의 문을 열고 막을 권세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라. 정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마스터키를 허락했습니다. 하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부족하였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아, 그것도 부족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 승천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정말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무교절 동안 무덤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실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초실절부터 오순절 41일 동안 계셨고 나머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열흘이 되었을 때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곧 임했습니다. 4월 4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꼭 이제 5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 오순절날 내가 성령을 주겠다는 것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고 프라미스도 아니고 커버넌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테스타먼트가 됩니다. 유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죽음으로 성취된 우리가 상급을 줘야 될 마지막 결론이 성령입니다.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프로스칼 되는 데서 우리가 우리의 전신껏 정말로 우리의 입을 벌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목을 높여서 기도합니다. 내 입을 열어서 내 귀가 가장 큰 소리로 합니다. 같이 주여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러지며 온몸이 깨지며 모든 창고들은 부러질지어다. 성령이 강하게 임할 지어다. 모든 의미 감사히 치유 능력을 행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물부터 넣고 주시옵소서. 내 인제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네. 내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치유 능력 임할 지어다.
강력했던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강력하게 예수를 쓰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성령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이곳에 3천명이 일어나고 5천명 만명이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다. 우리의 성취가 터져나서 대한민국을 덮을 줄다. 우리의 능력 넘실되어 넘어갈 줄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다. 또한 청와대를 넘어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예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느라 모든 악한 영은 파쇄될지어다. 그의 영으로 강력하게 밀지어다. 그의 영은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신빙 가운데 역사는 더러운 공사의 영은 파쇄될지어다.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임할지어다. 그의 모든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으로 빠진 모든 대적들은 무너질지어다.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그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이 복음이 떠난 전진기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에 정말 사도바울이 갔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옥터가 무너지며 지진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고 특별히 동로역사의 모든 직원들 가족들 여기서 보고 내가 주 어찌하여 구원 어디까라는 것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그때 당대의 성폭이 오남나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고 응답받을 자에게 놀라운 일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목사님과 같이 하시면 같이 하나 같이 찬양하고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십니다. 우리 찬양 강사님이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 승받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성령 충만 받기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나가는 발걸음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시니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끄고 그 다음 다 이제 촬영 끄고 우리 성찬하는 분 또 또 기도하시고 또 이거 한번 하라고 예, 네, 카타고 예, 네, 끝입니다. 네, 사장님 기도하시고 심장